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게 되면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음식을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잘 되지 않는데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금방 해소될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7장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에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성전 경비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전에 그럼 우린 육체적인 목마름을 참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시간,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참아봤자 그 정도지,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 이상 물을 안 마시고 참아본 사람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목이 마르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다라는 이 목마름, 기도하고 싶다라는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는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질문을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왔다고 해서 목마름이 당연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한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가르치긴 하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얼마든지 형식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와 찬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해소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를 위한 어떤 행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저 내게 나아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10장이나 읽었으니까 됐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갔는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갔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다 동일하게 있을까요? 여러분, 물은 누가 마시는 걸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물이 아무리 내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 앞에 물이 있다라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 것이며,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는 죽어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죠? 죽은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만 봐도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과 갈급함을 느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그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빵을 먹는다고 해소가 됩니까?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고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자 훈련을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의 해소는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해소는요, 주님께 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37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주께서 외치는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누군가는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진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나타내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목회자가 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경비대에게 묻습니다. 대체 왜 너네 그냥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성전 경비대가 보고하기를,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경비대 입장에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이 했을지라도 자신들이 느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를 나뉘어서 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와 말씀이 들리는 자와 그리고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와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분별력이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회자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반응이 두 가지로 우리도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나누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전 경비대와 같이 주님께 압도되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하며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내가 이미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라는 이 교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강해져선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많이 드러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들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9절의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을 여러분 듣곤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부어진 이 성령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가 얼마든지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가득 부어지게 되려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느냐, 앞으로 평생 그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한번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면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목마름을 느끼고 성령을 구하는 그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내 안에 그분의 생수가 날마다 담겨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명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돋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이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상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에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물건 좀 사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돈이 없으면 당연히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을 그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목마름으로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이미 죽은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종종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면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물을 굉장히 좀 안 마시는 편입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게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하기도 하고 크게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을 안 마시게 되면요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반대로 물을 하루에 뭐 2리터씩 잘 마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영혼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시선과 집중이 되어 있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에 지금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내가 살고 싶다는 거룩한 갈급함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매일매일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 말씀을 보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고 싶은 이 목마름,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자녀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그분께 나아감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부어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마름을 느껴야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성령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주님께 질문해 봅시다. 주님, 제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고 목마름이 덜하기 시작했다면 주님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견디지 못할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내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부턴가 혹시 내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견디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내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내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영혼들아, 내 자녀들아, 목마름을 느끼고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함을 아버지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내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내 안에 그 성령의 생수가 가득가득 부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함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영혼이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번 주님의 그 목마름을 해소되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목마름을 간구하면서 그 목마름이 해소될 때까지 부르짖는 영혼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목마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하시어 다시금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자는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텐데 내가 죽은 자가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목마름을 부르짖으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주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그 순간 속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갈급함, 그 간절함 주님 오늘도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